오늘은 치악산둘레길 8코스, 일명 거북바위길을 걸을 겁니다. 거북바위길은 용소막성당에서 출발하여 석동종점에 이르는 11.4km에 이르는 구간인데요. 이 구간은 구악산 둘레숲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로 조성된 길이어서 넓고 평탄해서 걷기에 아주 좋습니다. 또 장수의 상징인 거북바위를 만날 수도 있고요. 아직은 여름이어서 폭염 속에서 마을 구간길을 걷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악산 둘레숲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구악전망대까지 6.2km 구간을 왕복하려고 해요. 물론 구악산 둘레숲 구간을 한 바퀴 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다고.